이제 오늘 삼국지 7 파워 키드 2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자, 오늘은 일단 어디부터 가야 되나? 지금 동탁이랑 조조 국경 맞닿아 있으니까 일단 다른 도시의 수비가 원활한지 잘 봐야 되고, 네, 지금 조조하고 원수라고 서로 허리 끊겨 있어요. 지인류가 원수리 함락시켜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 주력이 지금 어뢰에 있어요. 지금 출진하신 데가 어디야? 아, 쳐들어선 도시가 없다. 지금은 아, 싸움이 끝나서 못 가는구나. 그 지금 일단 훈련 더 하죠. 어차피 훈련 더 해야 되니까. 줄을 뺏겼네? 동탁이 뺏었어요. 이제 장비를 불러와야지. 장갑, 장비 불러올게요, 이제. 이제 불러와야지. 일단 한턴 더 쉬지 않고 이제 지금 이제 장비와 장합이 왔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공격 목표는 진료랄게요. 내가 진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4명 갈게. 4명 충분하겠지? 병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 병력이 얼마나 있나요? 56,000, 61,000 거의 비슷하네. 일단은 장수가 누군지는 일단 봐야겠어요. 지금 고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고무가 3개, 4개, 5, 6, 한 6개 정도 넣고 나머지 땅굴로 집어넣을게요. 다 궁선전 대비해서. 자, 정면돌파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개전. 고무. 자, 함정이 많기 때문에 항상 수색을 켜놓고 가야 돼요. 일단 각 지역에 있는 진지 점령하고. 아마 적들이 이 주변에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이제. 함정 하나 발견했었는데,
관우가 해제했죠? 어? 어, 여포다! 어, 여포가 있었어, 여기. 자, 저기 있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뒤로 빠져야겠죠, 다시? 여포가 있네. 오, 여포인지 몰랐다. 어? 원군 땄어요. 오. 일단 뒤로 빠져야겠다, 유비. 자, 함정 하나 더 치우고. 자, 진지 후퇴 일단. 자, 여포 왔네요. 자, 계략 한번 써볼까요? 아, 계략 안 되는구나. 혼란 그런 거 안 되네. 유비는 되려나? 아, 체스를 데리고 올고 이럴 때. 이럴 때 체스가 있어야 되는데. 참고로, 여포랑은 돌격하면 안 돼요. 무력이 높기 때문에 안 돼. 한 대씩 때려야 돼, 천천히. 혼란 걸려라! 그렇지, 걸렸다. 역시 지력이 낮아서. 자, 돌격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돌격 잡어. 잡자 봉선이, 잡아라, 잡아라 봉선이. 아이고, 도망갔네요. 적토마 있어가지고 안 잡혀요. 아, 적토마를 입고 있었어요. 이번에 화홍이네요. 어우, 화홍이 돌격한 거 봐요. 자, 혼란 걸려라. 아, 좋아. 나이스, 혼란 가자. 돌격. 아우, 혼란으로 아주 손쉽게 잡았어요. 나이스, 화홍 포로. 나이스 플레이네요. 좋아. 응? 누가 건너왔다. 4일. 자, 돌격. 점령. 자, 3중 1제. 끝. 포박. 자, 이제 다리를 건너볼까요? 다리라기보다는 뭐 강을 건넜다고 해야겠지. 장수네요. 자, 함정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색. 자, 오, 다행히 바로 앞에 있었어요, 함정. 근데 발견해가지고 치웠어요. 그러게요, 이게 책사가 있어야 돼, 확실히. 지금 그나마 유비가 책사 역할을 대신해 해가지고 다행이죠. 자, 지상으로 빠져서 돌격. 어우, 4900, 3600. 잡자. 일제 잡았어요, 장수. 이제 혼자 남았는데 이제 누가 있을까, 저 앞에. 미축이에요. 아니, 별거 아니네, 미축이면. 겁날 거 없어요, 미축이면은. 그냥 밀어붙여도 됩니다. 하하, 집을 내주네, 바로. 어휴, 불질렀어요, 미축이가.
일단 불을 끄자. 어이구 뭐야, 불 끌랬더니 불이 덮어지는 것도 뭐야. 진화 눌렀는데 불이 덮어졌어. 아니 진화도 방귀가 있어? 아 얘가 또 불 지는 거야? 불 끄자마자. 그냥 잡자 빨리. 끝. 어휴 화웅 잡았어. 그래도 큰 성과다. 여포는 적토마 때문에 안 잡히네요 절대. 헌재가 여기 있어? 참수. 어휴 화웅 바로 들어오네. 안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아 그래요? 일단 복록을 주자. 이제 아, 그쵸. 자, 장비는 뭐 다 따로 안 줘도 되잖아. 예비병 왜 이렇게 많아? 예비병 엄청 많다. 그러니까 군사 진짜 많은데? 완전 대박인데? 와, 그 많은 인재 중에 지력이 높은 애가 이렇게 없어? 어 뭐야? 너 다 죽었어? 조전한테 죽었어? 우보가 올랐네 분두에. 아우 너 다 죽어서 좀 아쉽네.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아쉽군. 매우 아쉬워요. 일단 정치 좀 올려야지. 하지마 장비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신은 안해요. 무수대에는 해야지. 재밌는 볼거리니까. 정치 스승 대 미축이다.
자, 이제 훈련 다 끝났고. 자, 다음 목표는 이제 복양을 치겠습니다. 자, 지력이 낮은 무장들은 사실 웬만하면은 참전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근육푸님 어서 오세요. 철기병 이제 배치하고 철기병 딱두 부대 갑니다. 자, 얼마나 있을까 복양이? 우와, 76,000 꽤 많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원군이 올 수도 있어요. 조조. 한 고무 한 다섯 개만 넣자. 그니까요. 아, 엽서 자체가 안 골라져요. 자, 개전. 함정 세 군데 있다. 세 군데 있다는 거는 책사가 없다는 거네. 여기는. 자, 이 앞에 있을 가능성이 큰데, 분명히. 어, 없네?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평지라 아주 기병한테는 아주 그냥 딱 좋네요, 지형이. 자, 사기대 95까지 올랐고. 어우, 함정 바로 앞에 있어요. 장막. 모개. 자, 그대로 돌격. 원군 왔나봐요. 전이. 얼마나 왔어? 원군? 이야. 11만, 우와. 엄청난 대군을 끌고 가는데, 원군? 어, 내가 그때 분명히 이리로 왔을 거야. 오른쪽에 갔을 거야, 분명히 원군이. 어허. 일단 한 명이라도 일단 더 잡아야 돼, 지금.
드디어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휴, 부질었어. 어, 전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데? 일단 뒤로 좀 빠지자. 자, 다시 앞으로. 자, 앞에 누구야? 조순? 밀어버려. 한 대 맞았네요. 자, 무쌍 있어, 전이. 자, 돌머리니까 아주 잘 걸리네요. 또 혼란, 혼란을 잘 이용합시다. 자, 조순이 밀어냈습니다. 진지해서. 자, 전이부터. 자, 전이 포로. 뭐 전이만 잡으면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제. 순신 포로. 장막이. 아, 그대로 밀어붙여요. 돌격으로 충분합니다. 얼씨구. 나의 빈집을 털려고? 나와, 이.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어딜. 장막 포로. 호박. 자, 그 많던 병력 다 죽었죠, 지금? 고순. 뭐야, 누구야? 여건. 조순 부대 혼란.
어, 무쌍이 있네, 고순도. 밀어붙여, 도쿄고로. 포박. 여건이가 왜 이렇게 늙었어? 조선 포박. 아마 조조 아들이라 절대 안 올 거예요. 고순, 아니, 저기. 조순이. 자, 강의. 자, 넌 포위됐다, 이제. 혼란. 끝. 자, 사기 구됐어요, 이제. 왕윤 있어요, 왕윤. 왕윤이 무쌍 없어가지고 아마 다구리에 금방 녹을 거예요, 분명. 역시나 금방 까야지, 병력. 끝. 완전 전멸시켰어요. 참수. 석방. 참수. 석방. 조조 아들이니까. 전이도 그냥 살려주고. 삼수. 여건이가 무려 80이야? 되게 높은데? 낭낭? 안 돼. 예비병 하나도 없네요, 여기는. 지력 84.
안돼. 그래, 쉽지 않아. 그래, 패배했어도 죽으면 죽음이지. 조조가 우린 준낭장? 자, 일단 훈련도 끝났고, 다음 목벽 로프 지점. 소패밖에 없네, 이제. 수지맨님 어서오세요. 왜 금 엄청 많은데 여기? 여기에 금 엄청 많아요. 네, 반갑습니다. 조종에다 금 바쳐야겠다지. 간직을 하사 받아야 되니까. 진짜 이 삼국지 세븐은 간직이 공조 필요 없이 그냥 돈만 주면 되니까 너무 현실적이야, 진짜. 틱사 돈 바치니까 이제 열심히 틱사가 오네요 또. 뭐라고? 안 해.
9개월 동맹은 무슨 얼어 죽을. 얼마? 당극을 헌상? 아 싫어. 돈이 몰라도. 달라는 게 참 많아. 아, 참. 싫어. 참, 무리한 거 시키네요. 아, 진짜. 자꾸 무리한 거 시키네. 와, 씨. 공짜 계속 올라가네, 공원도. 돈 주고 만든 공원도. 그래, 금천. 이건 준다, 이거는. 요건 준다, 그래. 자, 돈 가져와. 돈 가져와, 가져와. 하도 공원도 받쳐가지고 남네, 남아. 이제 금방 또 올 거예요, 이제. 식사 옵니다, 이제 금방. 8192? 저 줄게. 줘. 엄청 뜯어가네.
아, 정치 26이면 얼마 올라가냐? 아, 똑같이 10 올라가네. 이제 한 개 있어서 그런지. 이제 분명히 전국구에 돈이 꽤 많이 쌓였을 텐데. 그렇진 않네, 또. 여긴 또 군량미가 하나도 없어. 여기는 또 엄청나게 많다. 평원에 군량미가 하나도 없어. 좋았어. 돈이 또 엄청 많아졌어. 이제 돈 좀 써보자 한번. 메가 매직을 해보자 한번. 와. 호분 준당장. 이거 관직 보는 거 있나? 우보는 승상까지 올라왔어. 와, 나는 돈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한 조금만 더 받쳐보고 한 2분 동안 맞추다가 이제 싸워야지 또. 일단 관직 한번더 올리다가. 와, 이제 공원도 90도 안 되네. 이제 군량미 뜯어가려고? 81,000. 됐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지기 중간급 갈래.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소패로 가볼까? 이제 좀 쉬었다 가야지. 어차피 이제 후방에 적이 없으니까 바로 가면 돼요, 이제. 아까랑 똑같이 그대로. 자, 소패. 오, 병력은 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원군이 올 가능성이 크죠? 맞습니다.